자, 오늘의 세 번째 시간은 교재 110페이지 제3장 중개사무소 운영인데요. 중개사무소 운영에서 한 7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중에서 제1절 중개사무소 설치, 여기에서는 보통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소에 대한 그 조문이 있는데, 조문은 여러분 이제 한 제가 세번 정도 읽어드렸으니까, 이제는 제 조문은 제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된 걸로 보고, 바로 이제 이론 정리하겠습니다. 1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11쪽.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총세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중개사무소라는 것은 개념은 건물을 말하는 거죠. 중개업무의 중심이 되는 장소인데요. 건물에 대한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건 작건 전혀 제한이 없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거나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한 설치를 할때 설치 개수가 제한이 있어요. 설치 개수는 한 개의 사무소만 둘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둘 이상의 사무소를 만약 설치했다면 등록 취소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처벌도 하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 외에 천막이나 파라솔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요거는 일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은 절대로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등록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둘 이상 사무소 설치했을 때의 제재나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의 제재사항은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은 중개 사무소에 대해서 112쪽을 넘어가면은 원칙적으로 개공은 사무소를 한 4개 사무소만 두는 거지 둘 이상의 설치를 할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라는 건물 외에, 주된 사무소 건물 외에 분사무소라는 건물을 별도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를 더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는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도 분사무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또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이 주된 사무소 건물 외에 추가로 분사무소라는 건물을 더 설치를 하려면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갖추어서 분사무소 설치했다라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다가 해야 되는데요. 분사무소 설치 기준이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를 정리하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분사무소 설치 기준 5가지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분사무소는 건물의 소재지입니다. 분사무소 설치할 때 분사무소 건물 지역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만 둘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 건물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다면 동작구를 제외한, 즉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동작구를 제외한 시군구에만 둘수 있고, 그것도 시군구마다 한 개소씩만 가능하지 한 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시군구별로 한 개소씩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돼요. 근데 참고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도, 이같이 특수법인도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마다 둘수 있고 시군구마다 한 개씩만 둘수 있다는 것은 특수법인도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특수법인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특수법인 경우에는 이 책임자 요건은 이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책임자로 둬도 된다. 그런 걸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공인중개사, 이 책임자, 이 사람은
실무 교육을 미리 받아야죠. 실무 수습을 포함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일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분사무소에 보증을 미리 설정해야 되는데요. 보증은 한 개소당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분사무소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거나 또는 준공검사나 준공허가 등을 받은 건물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요거는 제외합니다. 이것은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갖췄으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주된 사무소 관청에 하는데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추가로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요. 이때 첨부하는 서류 중에서 첨부하는 서류는 책임자의 실무 교육 이수증 사본을 첨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사무소에 대한 보증을 설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분사무소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요세 가지 첨부하고, 또한 주된 사무소 시군구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그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았으면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7일 이내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설치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분사무소 안에 보기 좋은 곳에 요거를 게시를 한 다음에 업무를 게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는 실무교육 수료증, 보증 설정 서류, 분사무소 건물 확보 서류만 첨부하는 것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첨부하지 않는 서류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즉,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거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즉, 법인 등기 상징명서, 이런 거 제출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분사무소에 게시하는 거 업무를 게시하는데, 분사무소에 게시하는 서류는 신고 필증뿐만 아니라 총네 가지를 게시하죠. 그게 바로 필자 보수가 됩니다. 필자 보수. 필,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 게시하고 책임자의 자격증 게시해야 합니다. 만일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합니다.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책임자 외에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추가로 고용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를 별도로 고용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분사무소에 게시해야 되겠죠. 보는 분사무소의 보증을 설정했음을 증명한 서류가 되겠고요. 수는 중개보수 및 실비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게시해놓고 업무를 게시하는데, 신고필증을 만일 분실했다든가 또는 훼손했을 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다시 재교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또한 납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신고필증 처음 교부받을 때는 이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재교부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죠. 또한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어요.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다는 것은 책임자가 변경됐다든가 이럴 때도 이때도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수수료는 납부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교재 113페이지에 보면은요,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신고 필증을 교부한 이 주된 사무소 관청이 해야 될 일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고 필증 교부하고 나서 주된 사무소 등록 과정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 시군구에게, 분사무소 설치 예정 분사무소 설치 예정 시군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거는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나서 지체 없이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도 신고필증 교부한 사실을 또한 통보도 해줘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둬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관청은 순차적으로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고 7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준다. 그 다음에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나서 지체 없이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준다. 세 번째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교부하고 나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해준다. 요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교재 114페이지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박스에 있는 것 중에서 개정된 내용 고쳐드렸었는데, 그114쪽에서 보면 등록신청 박스 안에서 구비서류에서 4번 반명함 판 사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여권용 사진이라고 좀 고쳐놓으셨겠죠? 예. 뭐 벌써 한세 번째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다 고쳐졌겠지만 또 알려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117쪽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아, 여기도 또한 시험에서 한두 문제가 꼭한 지문지 한 지문 내지 두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117쪽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이것도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한두 개의 지문은. 자, 한 개의 중개사무소 건물을 여러, 그래서 A, B, C, 여러 명의 개공이 같이 사용하는 것을 공동사용이라고 합니다. 공동사용, 원칙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용 있습니다. 따라서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이 같이 쓰건, 공개공끼리만 같이 사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공동 사용한다 하더라도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공동 사용이 예외적으로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즉 공동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무소를 여러 개공이 같이 쓸수 없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공동 사용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없는데, 이래서 A라는 개공이 업무 정지 기간 중이에요. 그런 경우에 다른 개공이 이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 개공의 사무소를 같이 쓰고자 다른 개공이 이전하고자 할 때, 이거 승낙을 해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정지 개공이에요. 근데 사람이 업무정지 안 받은 B라는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 개공 자체가 이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전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다른 개공이 사무소를 이전하여 올 수도 없고, 업무 정지 개공이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할 수도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다만 이 A가 업무 정지 기간 중인데,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A, B, C 세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공동 사용은 이래서 1월 10일부터 공동 사용했어요. 그런데 업무 정지를 받았는데 A, B, C 중에서 C라는 개공이 예서 3월 10일 날 업무 정지를 받았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사무소를 같이 쓰던 이 B와 C라는 다른 개공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계속 공동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공동 사용 중인 경우에는 업무 정지 안 받은 다른 개공은 다른 개공이 업무 정지를 나중에 받았어도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공동 사용 중인 다른 개공은 그 사무소를 계속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뿐 모든 의무 책임은 각자 의무 책임집니다. 따라서 만약 A, B, C 세 명이 같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에 추가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사무소 설치할 수가 없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사무소니까 추가 사무소 설치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19쪽 사무소의 명칭인데요. 이 사무소 명칭도 시험에 아주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럼 사무소 명칭 볼게요. 자,
개공의 사무소의 명칭이라는 것은 상호를 말하는 거예요, 상호. 자, 그러면 개공은 사무소의 명칭을 아무 명칭이나 쓰면 안 되는 것이고, 법개공과 공개공과 부개공이 있다면 법개공과 공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요둘 중에 하나의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를 만일 위반했다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법개공은 둘 중에 하나 문자, 공개공도 둘 중에 하나 문자를 써야 된다 이거죠. 근데 부개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이런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되고 부동산 중개 이런 문자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다면 부개공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같이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개공이 아니라 개공이 아닌 자,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개공이 아닌 사람은 사무소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이건 부동산 중개라는 그러한 명칭이건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건 일체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해서 이런 명칭을 사용을 만일 했다면 이는 개공을 사칭한 것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한해 처벌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장 넘어가서 양가로 이번 옥외 광고물 설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뭐 전부 다 여러분들 기억 잘하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옥외 광고물 건물 밖에 광고물을 말합니다. 이 옥외 광고물을 개공은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설치는 하는데,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를 많이 한 때는 이 옥외 광고물, 즉 간판 등에는 개공의 성명을 옥외 광고물에 표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성명은 등록증에 나타나 있는 개공의 성명을 표기됩니다. 이때 개공 중에서 법개공도 있고, 공개공도 있고, 부개공도 있을 겁니다. 또한 법개공이 분사무소를 뒀다면 분사무소에도 역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법개공인 경우에는 옥외 광고물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공과 부개공은 공개공, 부개공의 성명을 표기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는 것이지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개공은 옥외 광고물에 개공에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개공에 등록번호를 표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락처를 표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공에 성명을 표기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 성명 표기 의무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 특히 옥외 광고물은 총 17종류의 옥외 광고물이 있죠. 간판도 가로 간판, 세로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입간판, 에드벨론, 벽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옥외 광고물 중에서도 가로형의 간판이나 세로형의 간판이나 또는 돌출형의 간판이나 옥상형의 간판,
이와 같이 넷 중에 하나의 간판의 경우에는 성명을 표기할 때 인식할 수 있는 크기, 즉 인식 가능한 크기로 성명을 표기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데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 성명을 표기했다면 이때는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간판을 철거하라는 간판 철거 명령까지 합니다. 간판 철거 명령을 받고서도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특히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는 것이지 민사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한다면 틀리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지만 개공은 이와 같이 옥외 광고물, 즉 간판을 설치할 수가 있지만 설치했을 때는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근데 개공이 아닌 사람은 아까 사무소 명칭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개공이 아닌 사람은 옥외 광고물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개공이 아닌 사람이 옥외 광고물을 즉 중개사무소 간판 설치하면 이것도 개공을 사칭한 것으로 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 121쪽 참고조로 간판 철거 명령 사유는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양걸어서 한번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라는 것은 중개 광고예요. 중개 광고.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토건 입건강이고 표시라는 것은 소재지 면적 등을 말하는데요. 광고라는 것은 중개 광고죠. 개공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표시 광고 하려면 개공은 표시 광고할 때 개공에 사무소의 명칭이 뭐고 사무소의 소재지가 어디 있으며 연락처는 어떻게 하며 또한 개공의 성명은 뭔지를 이 광고물에 함께 명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명시해야 돼요.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데 개공이 아닌 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개공이 아닌 자는 요 같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개공이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한다면 광고를 하면은 이거는 개공을 사칭한 것으로 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습니다. 요거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개공은 광고할 수 있지만 개공이 아닌 사람은 할수 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무소에서 마지막 파트가 사무소 이전인데요. 중개사무소 이전은 별도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122쪽 사무소 이전을 보겠습니다. 예. 사무소 이전은 요거 지우고서 한번 정리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네 번째 공부하니까 이제 거의 정리가 됐겠지만 아무리 아는 것도 구슬도 깨워야지 보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공부가 이제 더 이상 할게 없다 생각하더라도 이제 외워 들어가야 돼요. 이제부터는. 예. 그래서 안 거를 정리하고 이해해야지만 시험장에서 점수를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무소 이전을 보겠습니다. 122쪽. 아, 중개사무소는 건물인데요. 사무소 이전이라는 것은 건물 자체가 이전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개공이 다른 건물에 가서 계속 중개업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사무소 이전은 개공이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또는 부개공이건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어요. 현재 중개업을 하는 도중에도 이전할 수 있고 휴업 신고하여 휴업 중에도 이전할 수 있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이전할 수 있어요.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이전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하는 것은 제한합니다. 그이 어찌 사무소 이전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전국 어디든지 다 이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소를 이전했으면 이전을 했다라고
10일 이내에 이전에 따라고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 이전 신고 의무가 있어요. 사무소는 먼저 이전하고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건물에서 여기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다. 요 건물로 이전했다. 그래서 A구에 있는 건물에서 중개받다가 B구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다. 그러면 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을 먼저 한 거예요. 이전. 그래서 이전했다. 그리고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10일 이내. 무슨 신고? 이전 신고. 이전 신고하고 나서 또한 지체 없이 이전 신고하고 나서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신고, 세 번째는 이전 신고하고 나서 지체 없이 간판 있죠. 간판도 철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간판 철거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무소 이전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데 이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이전 신고할 때는 이전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이전 신고서에다가 어떤 건물에서 어떤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이전 신고서에 두 가지서를 첨부합니다. 일단 요 건물에서 요 건물로 이전했으니까 등록증에 있는 주소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증 원본. 참고적으로 법계공이 분사무소를 뒀을 때 분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럼 분사무소 이전했으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요 이전에 간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 확보 서류를 첨부하죠. 요걸 첨부하여 신고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이전을 같은 관할 내에, 즉 A에 있는 건물에서 A구에 있는 같은 건물을 이전할 수도 있고 A구에 있는 건물에서 B구에 있는 건물을 이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이전했느냐, 이전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신고를 하는 관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첫 번째,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을 했습니다. 즉 A구에 있는 건물에서 같은 A구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등록관청 안 바뀌었죠. 그러면 사무소 이전을 합니다. 이전하고 나서 이전 신고하죠. 신고서에다 등록증 원본에다가 건물 확보서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제출하냐. 같은 구청장이니까 A구청장에게 이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전 신고. 그럼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 제출받았죠. 이 등록증에 있는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즉 등록증에 있는 개공의 사무소 소재지를 수정하여 그 등록증을 그대로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증을 그대로 돌려주는데 주소만 고쳐서 그 등록증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관할구역 외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구역 외로 이번에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을 때입니다. 즉 A구에 있는 건물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B구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했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과 건물 확보서를 첨부하여 이거를 누구한테 신고하냐? 이럴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 즉 B 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거죠.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 신고합니다.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다가 야, 개공이 이전했으니 이전에 간 개공의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 신고했어요. 그러면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에 간 개공의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이전 전에 등록 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 등록 관청에다가 지체 없이 이전에 간 개공의 서류를 송부해 줍니다. 이때 송부해 주는 서류는 세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이전 신고를 한 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을 송부해 줍니다. 등록증이 아니라, 등록증은 이전 후 등록 관청이 지금 현재 갖고 있죠. 등록 대장을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처음 종전의 등록 관청에 등록 신청을 할 때,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도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 1년 동안 종전의 등록 관청인 A구청장이 이전에 간 개공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서류가 있다든가 또는 행정처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서류가 있다면 이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럼 서류를 송부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서류를 송부받은 후 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서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재교부를 하여야 한다. 왜 재교부해야 된다? 종전의 등록증에 주소를 고쳐서 그 등록증을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등록증은 파기하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직인을 찍은 새로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는 거죠. 등록증에 있는 직인을 고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런 거. 특히 이전 신고 전에 A구에서 위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전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행정 처분하냐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 처분을 합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았어요. 그래서 이전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은 누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행정 처분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특히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그 등록증의 주소만 고쳐서 그대로 교부할 수가 있으나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하고 나서 10일 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를 요청하고 서류 송부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서류를 송부해 주는데 이때 서류 송부하는 서류와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완전히 다 다르지요. 그리고 서류 송부 받은 다음에 이전 후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다시 재교부해야 되는 것이지 교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또한 이전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한다는 거 시험 매년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분사무소 이전은 교재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분사무소 이전. 자, 분사무소 이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전에서는 관할 지역 외로 이전, 여기서는 무조건 시험 나와요. 여기서는. 예. 분사무소 이전도 한 지문은 꼭 출제가 돼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주된 사무소 건물. 그 다음에 이건 A구에 있습니다. 근데 분사무소가 있어요. B구에 있습니다. 근데 B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같은 B구 내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건 또는 그렇지 않고 다른 C구에 있는 건물로 분사무소를 이전했건 분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분사무소 이전하고 그 다음에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전 신고할 때는 이전 신고서라는 서식에 신고 필증 원본을 첨부하고 또 분사무소 건물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 확보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신고하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여기서는 A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상에 아주 시험 잘 나오는데 분사무소는 무조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한 관청이 주된 사무소 관청이니까 신고필증을 수정해서 다시 주거나 또는 재교부해 주는 관청은 주된 사무소 관청이에요. 이거 갖다가 분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 후에 분사무소 지구군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고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았을 때는 신고필증을 다시 만들어서 재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재교부 하여야 하는데 근데 다만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 구역 내로 이전했을 때 여기서 이때는 신고필증을 지재상 변경하여 그냥 그대로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셨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인데요.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또한 이전을 했을 때 이전해 간 건물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로 이전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될 수 없는 가설 무허가 건물로 이전했을 때는 등록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고조로 교재 125쪽 밑에 이전 사실의 협회 통보 등록관청은 개공에 이전 신고받은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123쪽에 잠깐 123쪽에서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간판 철거 의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까 사무소 이전했으면 이전하고 나서 10일 내에 이전 신고한다. 그다음에 이전 신고하고 나서 지체없이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한다 했었죠. 이 간판 철거는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간판 철거는 어떤 경우에 간판 철거하는지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별표 두세 개를 해놓으세요. 이패치라고 예전에 외웠을 거예요. 이패치. 이패치. 이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한후 지체 없이 종전의 간판 철거해야 된다. 폐업 신고를 한후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취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전부 다 지체 없이예요.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이때는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판 철거는 개공이 자진해서 철거하는 거예요. 이 패치 이세 가지 경우. 그런 경우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았을 때는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는데요. 주의할 것은 간판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철거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경우냐? 휴업 신고했다든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업무정지 처분 받았을 때는 이때는 간판 철거 의무가 없다라는 거 아주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왜 그런지는 다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유 설명은 안 들어도 다 이해한 걸로 알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무소 이전 그리고 간판 철거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무소 파트에서는 무려 세 문제가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정리를 잘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173쪽 한번 문제를 한번 좀 볼까요? 네. 173쪽 단원조합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맞죠? 타인의 건물을 임차, 전세해도 됩니다. 2번.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없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틀린 거답 2번이죠.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 한다. 맞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는 거 맞고.
그다음에 4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하시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맞죠?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했었죠? 예, 맞고.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맞죠?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 맞네요. 아까 틀린 거 2번이었죠. 자, 2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맞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고 설치할 수가 있을 뿐이죠. 맞고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틀렸죠? 연락처를 표기할 의무는 없고요. 5개 광고물에는 개공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연락처나 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받지 않습니다. 틀린 거 답 3번이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거는 등록관청은 그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죠. 맞고.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하시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나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죠? 디귿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죠. 신고필증은 서식인가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된다. 맞지요?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사람은 법인등기상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상증명서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할 때 자격증 4번 책임자 자격증 4번 안 된다. 법인등기상증명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결국 옳은 설명은 니은번과 디귿번 두 개가 되겠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A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B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사용의 금지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만 공동사용이 금지되고 그 외에는 아무런 금지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종별끼리 또는 종별이 다른 개공이라 하더라도 공동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등록관청을 달리하고 있는 A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B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동사용 금지되어 있다. 공동사용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구고 B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는 서울 동작구라고 하면 등록관청은 다르죠. 그렇지만 강남구에 있는 A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작구에 있는 B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하여 등록관청이 달라도 이전하여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중개법인이 즉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법개공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 업무보증 설정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서류가 아니다. 들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실무교육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분사무소의 보증 설정 서류 분사무소 건물 확보 서류 첨부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서류가 아니다. 그렇죠. 제출서류에 해당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과 사무소 건물 확보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제출 서류에 해당하죠. 5번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맞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사무소 건물 확보 서류, 분사무소 건물 확보 서류 제출한 서류 맞죠? 예, 결국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예, 풀어볼까 합니다. 5번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옥외 광고물 설치 등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A가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A는 설치한 입간판에 밑줄이세요. 입간판에 주식회사 대한부동산 중개로 표기하였으나 대표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틀린 설명이죠. 자,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 것은요. 간판에 인식 가능 크기로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 간판은 네 가지 간판입니다.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옥상형 간판. 이 네 가지 간판에만 인식 가능한 크기로 성명을 표기하는 것이고요. 입간판이나 현수막 등에는 인식 가능한 크기로 표기할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 시도지사는 가로형 간판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개공 B에 대해서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간판에 대해서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지만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이러한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간판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간판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간판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이지 시도지사가 간판 철거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번 법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시는 사무소 명칭을 자신의 이름을 포함시켜서 시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들었습니다.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죠. 이를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벌금이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문자를 표기하면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졌다라고 해야 되겠죠.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책임자 D는 분사무소에 설치한 가로형 간판에 자기의 성명을 옥외 광고물에 표기하였으나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틀렸습니다. 분사무소에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면 됩니다.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사무소의 책임자 자신의 성명을 표기했으면 되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5번 질문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이는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맞습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범위 안에서 형벌을 받기 때문에 100만 원의 벌금형에 받는 것은 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중개사무소에 대한 내용과 문제를 좀 풀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책 127쪽에 있는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진도가 좀 많이 나갈 거예요. 내용이 쉽기 때문에 쭉쭉쭉쭉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최소한도 여러분들 교재 아마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 200페이지까지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진도가 좀 내용이 쉽기 때문에 쭉쭉 나가니까 조문 정도는 한번 미리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까요? 고맙습니다.